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밴더벨트가 최초의 재벌이었습니다. 재벌의 흐름은 돈이 흘러가는 길인데요. 첫 번째로 밴더벨트, 두 번째로 록펠러, 세 번째로 카네기, 네 번째로 해리본드, 다섯 번째로 빌 게이츠, 여섯 번째로 스티브 잡스, 일곱 번째로 제프 베조스가 있습니다. 밴더벨트는 시간의 약속 개념을 적었는데요. 아들은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밴더벨트는 미래로 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철도에 쏟아 붓는데요. 밴더벨트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였습니다. 밴더벨트는 모든 배를 철도에 투자하였고요. 성공하려면 전환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밴더벨트가 성공한 이유는 통찰력이 있는데요. 아니, 밴더벨트가 성공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 두 번째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올번이랑 외구에서 뉴욕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뉴욕으로 가는 철도를 밴더벨트가 갖고 있었는데, 밴더벨트는 그 다리를 폐쇄하였습니다. 주식이 하락한 경제적 기업을 사들여서 독점하였고, 미국의 3분의 2는 철도였습니다. 주식 50% 이상이 사는 것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거를 회사를 1억 달러 손해를 보았습니다. 밴더빌트는 철도 왕이었고, 록펠러는 석유 왕이었고, 카네기는 철강 왕, JP 모건은 금융업, 헨리폰드는 대량 생산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면 1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록펠러는 석유 생산을 반대하였고, 석유 정제를 찬성하였습니다. 석유 생산은 도박 같았고, 석유 정제는 다시 만드는 것, 다듬는 과정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란 원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송유관이랑 관으로 기름을 보내는 것인데요. 록펠러가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기술과 집중, 두 번째는 신뢰를 팔기 시작, 세 번째는 송유관으로 독점 고객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독점 금지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철이 필요한 이유는 철조 다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네기입니다. JP 모건은 허재에 다 모아 돈을 구했고, 우드워 루즈벨트를 하였습니다. JP 모건의 아버지가 영국은행장입니다. JP 모건은 유대인입니다. 협력과 인맥이 중요합니다. 헨리 본드는 대량 생산이라고 불린다고 하였죠. 헨리 본드는 자동차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끝내 이것은 사치품이었습니다. 한 대를 일주일 걸리고 한 대를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헨리 본드가 성공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베이너 밴드 시스템이었고, 두 번째는 마케팅 영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자도 임금이 늘었고, 노동자도 고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네기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헨리 블링은 카네기의 사장이었는데, 헨리 펀드는 노동자를 제압하였습니다. 노조랑 노동자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기부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거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미국은 바로 기업자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 프랜차이즈 정신이 모두 합쳐진 곳입니다. 기업자 정신은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정신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신을 지향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프렌티아 정신은 협의 개척 시대의 개혁 정신입니다. 자, 여기에 잔디 내샷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동서남북으로 건물인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동쪽에는 국회 의사당, 서쪽에는 링컨 기념관, 남쪽에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자, 뉴욕시에 다섯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해튼, 두 번째는 브롱코스, 세 번째는 퀸스, 네 번째는 브루클린, 다섯 번째는 스태튜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섬이, 이렇게 뉴욕시가 있습니다. 맨해튼은 세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로우 맨해튼은 원주민이 공격해서 지키기 위한 방어벽 도시입니다. 여기에 방어벽입니다. 서남부 공장 창고의 도시에서 예술가의 도시로 변화하였고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세련된 그 화려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허드슨 야든 예술이란 아시나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벌집처럼 생긴 계단입니다. 동남부에는 퀸스 출신의 갱스터가 모이는 낙후된 지역이었고 미드타운은 미네톤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어퍼나운은 주로 미드타운의 의료, 변호, 서비스 지원, 왼쪽은 주로 민주당, 오른쪽은 주로 공화당 지지자가 있었고 펜더럴 바크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모난 거를 구명을 바로 펜더럴 파크로 만들었습니다. 엄청 크게. 그리고 할렌가를 아십니까? 할렌가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뉴욕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브랜드화를 하였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도시였고,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도시였고, 네 번째는 문화로 돈벌는 도시였습니다. 뉴욕을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뉴욕을 압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